두 번째 시간은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제 주관적 견해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KGC 인상공사 디우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걸어 들어가면서 마지막 스텝은 볼 타이밍에 잘 본인이 잘 맞춘다는 얘기죠. 아무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조용히 얌전히 들어가서 마지막에 손목은 강해요.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. 이렇게 전해지는 게 뜨다 이런 식으로 때린다는 얘기죠. 손목을 바깥쪽으로 쓰면서 스트레이트를 때리는 그런 공격이 좀 능해요. 그 폼에서 크로스가 각이 비었을 때는 여지없이 상대 어택라인 라이트 쪽 그 지점을 보고 깊은 각으로 때리는 어떤 그 공격력은 수비하기가 힘들죠. 뭐 볼 주는 거를 마다를 안 하고 당연히 나한테 볼 온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진국이다. 나자레바 선수는 스피드 좋죠. 네. 예? 공격 센스, 강타 연타를 나름대로 자유롭게 구사를 한다는 얘기예요. 이 선수의 특징은 저는 보면은 빠른 스윙으로 타구를 했을 때 볼의 구질이 상당히 좀 거칠어요. 그리고 상대 브로킹에 맞는 속도가 빨라. 그냥 맞고 튀는 볼이 많아. 볼에 파워도 많이 실려 있고.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볼이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감겨서 가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. 자기가 이제 볼을 타고 하면서 이렇게 막 구겨 때리는 거지. 뭐 어쩔 때는 딱 끊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내가 봤을 때는 탁월해. 조금 흥을 잡자면은 기분에 많이 좌우하는 배구를 한다. 이 친구는 세심한 그 심적 관리에 밀당을 잘해야 된다. 어떻게 키에 비하면 조금 뭐랄까 마른 몸이잖아요. 마른 몸인데요. 어깨를 한번 보세요. 어깨가 힘쓰는 어깨예요. 아크도 크고 그 스윙의 스피드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빠른 것 같아요. 야, 이 친구는 조금 다른 부분도 첨가할 수 있겠구나. 외국인 선수는 그냥 무조건 올려놓고 막 때리는데 아주 작은 선수들이 할 수 있는 현대 로쏘가 하는 약간의 그런 플레이도 이 선수는 가능하다. 전 그렇게 보여져요. 저는 이 친구는 이렇게 봅니다. 성실한 마인드를 가진 노력형이다. 러츠 선수는 사실은 기교 면에서는 아직 배구를 아직은 많이 이렇게 능통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친구는 진솔한 부분이 있어. 또 성실하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. 정말 많이 들었어요. 정말 한국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구나. 이 친구도 진국이다. 제가 볼 때는 브로킹은 디우프 선수에 비해서 안 떨어지는 것 같고 들어가는 그 코스에 대한 그 부분도 안 떨어져요. 다만 들어가면서 반대로 때리는 방향을 트는 그런 공격은 디우프에 비해서 약간은 조금 부족하다. 일단 저는 정말 그 저 성실한 면이 마음에 가장 들어요. 자, 루소 선수는 외국인 선수 치고는 신장이 좀 작죠, 그죠? 그러나 이 친구는 배구는 잘하는 선수예요. 감각이나 지금 외국인 선수 중에 최근에 그 GS 칼테스 이길 때는 엄청 잘했죠. 라이트 포지션엔 들어갔지만 서브리쉽은 다 했어요. 제가 듣기로는 김연경 선수가 루소는 터키에서 뛸 때 루소는 여기 와서 뛸 선수가 아니라고까지 한 얘기 들으셨어요? 혹시? 현대건설이 김연경이나 이재영 같은 선수 하나만 레프트에서 큰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은 이 선수가 상당히 역할을 잘해줄 겁니다. 그런데 대포가 없잖아요. 대포가 없어요. 한국 리그에서 그냥 어려운 볼을 놓고 하기에는 일단 높이에서 낮아요. 그리고 파워가 떨어져요. 유럽의 배구는 수비의 배구가 아니에요. 이걸 더 중요시해요. 자, 빠져도 어지간한 건 수비를 다 하잖아요. 저는 그 차이가 첫 번째라고 보여요. 사실 고이름 선수는 자기 역할 지금 잘 해주고 있거든요. 근데 고이름 선수가 큰 공격에 능한 선수는 아니거든.
힘을 가지고. 이제 그런 부분이 이 선수가 지금 가장 활동하기가 힘든 부분 아닌가. 다른 선수하고는 조금 좀 다르다. 배구는 잘한다. 센스도 좋다. 이제 다섯 번째 켈시 선수입니다. 간혹 타점이 하나 둘 이렇게 높게 맞춰질 때는 제가 볼 때는 디우프, 러츠 못지않아요. 오히려 더 높아요. 이렇게 높이 잡으면 볼거리가 대부분 이렇게 길거든. 엔드라인에. 근데 이 선수는 짧아. 어떨 땐 놀래. 정말로. 좀 아쉬운 게 성격적으로 좀 내성적이다 보니까 본인이 경기를 하면서 표현을 잘 안 해. 이렇게 줘. 야, 조금 낮으면 낮다고 하고 조금 늦으면 빨리 달라고 하고. 그리고 눈이 너무 선해. 착해. 근데 가끔 타점 잡힐 때 보면 야, 어떻게 그 꼭지점을 본인 스스로 찾아가서 때려야 되는데 그 부분만 커버가 되면은 공격력으로서는 누구한테도 안 뒤진다. 디우프 선수의 장점은 뭐 이건 뭐 기능적인 어떤 부분이고 뭐 경기에 대한 어떤 집중력도 좋고 뭐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큰 키에 비해서 뭐 라자라바 선수는 뭐 이렇게 뭐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. 이런 스피드로 인한 파워를 만들고. 자, 러츠 선수는 뭐 당연히 높이가 좋죠. 성실하다.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각 팀에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루소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전 스피드라고 봐요. 기술, 승부욕. 이거 운동선수로서 상당히 필요하죠. 좋다고 보여집니다. 피지컬이. 그런데 이 높이가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보완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. 자, 뭐 간략하게나 이 정도 후자죠. 정말요? 내가 그걸 바꾸면 되니까. 성격을 뭐 여덟 시즌 해봤으니까 아까 거기서 답이 안 바뀐다고. 네? 그러니까. 되는 거를 하면은 재미없잖아. 자, 데스티니 런던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예요.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투기의 그 팔자걸음으로 이렇게 오면서 제가 교육 많이 시켰어요. 데스티니가 독특했어요. 근데 데스티니가 그랬대요. 우리 감독 독특하다고. 그래서 내가 네가 더 독특하다. 내가 지금 저게 그 감독이 아닌데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떡합니까? 감안해서 고려해서 들으세요. 눈에 보여지는 거 가지고 하면 재미없잖아. 나는 네. 앞으로 나올 게 많다고 판단된 라자레바. 3번까지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. 3번? 네. 2번 굿을 뽑혔다. 그러면 뭐 당연히 디우프 러츠지. 왜 힘든 길을 가? 방금 많이 그 모순이 많네. 그거 한 번이면 되지 세 번을 다 힘든 길을 가나? 아까 그 켈시 승부욕을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4번 때 생각해. 쉬운 거 재미없으셔. 눈이 너무 착해. 실력이다. 그냥 뭐 야단치면 그냥 울기만 할 것 같아. 예전에 맥마운이 생각나. 맥마운이 정말 착했거든. 어떤 선수도 편한 선수가 없어요. 전 선수들한테 항상 얘기했어요. 외국인 선수는 감독이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다. 교육은 너희들이 시키는 거다. 그러니까 처음에 딱 왔을 때 니들 힘들더라도 좀 니들이 이해해주라. 오히려 국내 선수들한테 전 그렇게 했어요. 늘. 뭐 개인적 견해니까 이거 가지고 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. 여러분들 오늘 뭐 강의가 어땠습니까? 재밌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혹시 다음에 강의하시면 2주째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거 있으세요? 없어요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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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